안녕하세요. 오늘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지 뭐예요. 바로 인꼬부부인 줄 알았던 박지윤 아나운서랑 최동석 아나운서가 결혼 14년 만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둘이 너무 잘 어울리다고 생각했고 슬하의 아이들도 있어서 전혀 예상 못했는데 약간 의외네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우리 끝까지 알아봅시다. 박지윤은 대한민국의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입니다. 숭실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하고 2004년 KBS 30기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했으며 2006년 8월 26일부터 2008년 3월 29일까지 스타골든벨들 진행했다.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났으며 유년기 대부분은 경상남도 마산시에서 보냈다. 아나운서 출신이므로 완벽한 표준어를 구사할 수 있지만 원래 모어는 동남방언인 듯하다. 응답하라 1997대서 카메오로 크라임씬 3 11화 섬마을 살인사건에서 유창한 사투리를 구사했다. 박지윤은 여자 MC 계보가 거의 끊긴 상황에서 활발한 활동과 입담으로 조금씩 인정받고 있는 추세다. 프리랜서 선언 이후 지상파 출연이 거의 끊긴 상황에서 식신로드, 썰전, 크라임씬 같은 프로그램들이 모두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면서 한때 여자 MC 쪽에서는 대세라는 의견이 많았다. 여자 MC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프로그램을 보는 시청자들의 여자 MC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다는 것인데 예쁜 척을 한다고 느껴져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나대거나 망가지는 것도 싫어한다는 것이다. 박지윤은 그 선을 잘 지키면서 남녀노소에게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편이다. 꾸준히 털털하고 소탈한 이미지를 어필한 덕에 시청자들에게 친근감 있고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진 것. 거기에다 10년 넘게 각종 프로그램들의 진행을 맡아오면서 쌓아온 내공이 있기에 어떤 방송을 나가도 매끄럽고 무난한 진행을 보여준다. 이런 장점은 과거 고정 프로인 썰전에서 특히 두드러졌으며 의견을 잘 정리해주는 역할을 맡을 때가 많았다.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자칫 대립되기 쉬운 MC들 간의 구도에서 단순한 시청자의 시각을 내세우면서도 오히려 그런 점이 더 시청자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박지윤과 최동석 전 아나운서는 2007년 초에 공식 연인 관계로 나와 공개산에 연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4월 24일 박지윤이 퇴사 결정을 내리면서 관계가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자랑하며 박지윤이 퇴사한 지 1년이 넘은 후에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공개 결혼식을 거친 두 사람은 모두 개신교 신자로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2010년 10월 22일에 첫째 딸을 출산한 후 1년 만에 무탈하게 둘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박지윤은 욕망에 이끌리는 눈빛을 보여주며 체력 면에서도 욕망을 충족시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남편인 최동석은 육아휴직을 선택했는데 이는 KBS 남자 아나운서 중 최초의 사례였다고 합니다. 육아휴직에 대한 편견으로는 보통 남편이 아내의 요청에 따라 휴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되지만 이 부부의 경우는 다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박지윤은 쉬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하자 최동석이 스스로 육아휴직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둘 다 육아에 능숙하여 완벽한 협력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10월 30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이혼 조정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이전에 작성된 글들이 화제가 되고 있으며 각종 추측과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살면서 후회스러운 것 중 하나는 상대가 반박 불가에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나의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를 시도하려 했다는 것이다. 목적어가 없어 의도는 본인만이 아는 글이지만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다양한 억측이 나오고 있음 안타까운 소식인데 놀랍게도 최동석은 기사가 뜬 당일에도 다이어트 제품 공구를 진행하고 있었음 운동을 못해 몸무게 최고치 찍었던 때와 최근 마라도에서 찍은 셀피 이 정도면 다른 사람 아닌가 싶네요. 살이 빠지면 더 착해 보이는 것 같기도. 본인의 다이어트 전후 사진과 함께 다이어트 제품 공구를 진행했던 최동석 비교적 원활하게 이혼 협의가 진행 중인 듯한 모습, 공개 연애부터 결혼, 출산 등등 방송을 통해서 매번 접한 부부라서 그런지 괜히 씁쓸해지는 소식이었음. 그동안 인꼬 부부로 방송에 수차례 출연하며 중년의 아이로 진입하는 등 안정기에 접어들었던 두 사람에게 의외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미 몇 달 전부터 두 사람의 이혼 조짐이 있는 게시물과 댓글들이 나타났고 SNS에서 서로 팔로우를 끊고 서로의 사진을 삭제하며 아이들도 각자 만나는 등 몇 달 동안 교류가 없었다고 합니다. SNS 댓글도 종종 달았지만 이제는 달지 않으며 박지윤은 진생 뭐 있냐며 먹방 동영상을 찍어 올렸습니다. 최근에 두 사람 사이의 불화가 시작되고
최동석이 박지윤을 저격했다는 추측도 있습니다. 2021년에는 최동석의 건강 문제와 힐링을 위해 제주도로 이사했는데 박지훈의 이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최동석은 최근에 제주도에서 박지윤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고 내 생애 최대의 실수라는 의미심장한 글도 올렸습니다. 네티즌들은 이 글을 해석하여 박지훈과의 갈등 시기에 차를 돌리지 않았다는 것이 인생 최대의 실수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글에서 누군가에게 모든 걸 바쳐 최선을 다하지 마라 와 대의를 지키지 않으면 관계가 무너진다라는 날카로운 문구를 올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지훈과 최동석의 관계가 어떻게 이렇게 악화되었는지는 분석하기 어려우며 이혼 이후에는 박지훈의 성격 문제가 컸다는 추측도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박지훈의 남동생이 매형을 가끔 보면 참 안쓰럽다고 언급하는 등 박지훈의 강렬한 성격과 이미지 메이킹이 관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박지훈은 여러 차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뻔뻔하게 행동하며 논란을 빚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진 촬영이 금지된 관광지에서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고 그 사실을 지적하는 네티즌과 고배를 벌이는 등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제주도의 노키즈존에서 아이들과 함께 방문한 후 SNS에 사진을 올려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특히 2020년 3월에는 코로나19가 심각한 시기에 가족 여행 사진을 올렸는데 이로 인해 강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한 네티즌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언급하자 박지훈은 요즘 프로 불편러들이 왜 이렇게 많아 자기 삶이 불만이면 스스로 풀자라며 네티즌을 비난한 적도 있었지만 이후 사과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당시 아시 뉴스 앵커였던 최동석에게 하차 요구가 제기되었고 최동석은 3개월 후에 아나운서로서의 최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전에는 아내의 구설수에 참을성을 가지고 견뎌온 최동석이 이번에는 사과와 함께 직장에서 주위로부터 받는 압박을 견뎌야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부부는 부산에서 큰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크게 다치지 않아서 볼보차가 살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교통사고 이후 박지훈이 제주도 이사를 결정하게 되었고 최동석은 건강상의 이유로 육아에서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에서 프리랜서로 꾸준히 활동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최동석은 현재 생활용품 사업을 하고 있으나 성과는 미미한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동석은 결혼 초부터 항상 박지훈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존댓말로 사과하고 힘들면 무조건 죄송하다고 말하는 등 박지훈에게 많이 양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혼 직후에는 최동석의 하루 용돈이 5,000원이었고 박지훈의 아버지는 최동석에게 내가 많이 미안하다라는 말까지 한 적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이러한 이야기를 실제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박지훈이 최동석보다 훨씬 더 높은 수입을 가지고 집안일을 부담했던 사실은 있습니다. 최동석은 KBS 남자 아나운서 중 최초로 육아 휴직을 사용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내가 바쁘게 돈을 벌고 남편이 가정을 돌봤던 상황에서 서로 고마움을 표현하고 배려를 나누었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박지훈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기싸움을 벌이며 논란을 빚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동석과의 관계에서도 비슷한 동향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티즌들은 이러한 성격 차이와 경제적 차이가 부부관계에서 균열을 만들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한때 유명한 진꼬 부부였던 두 사람의 이혼 결정에 안타김을 표하며 최동석의 SNS에서 나온 피운 여자에게 다시는 돌아가지 마라라는 의미심장한 글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부부의 말이 양쪽에서 들어봐야 한다는 통상적인 이야기이지만 로터리에서 차를 돌리지 말았어야 했다는 말이 추가되면서 두 사람의 이혼 사유에 대한 의혹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인생에서 양쪽이 행복을 찾길 바라며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